자, 이번 리플레이는 AAF 언더바 그리프스 1님의 폴란드 10티어 중전차인 60TP 리플레이입니다. 맵은 샌드리버고요. 조우전이네. 60TP가 이제 부각이 나쁘지 않고 정면에서 이제 그 하체를 제외하면은 뚫을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이마박이 약점이라고는 하는데 이마박이 상당히 각도가 잘 져 있어가지고 언덕만 살짝 낑겨 있어도 이마박 뚫기 힘들어요. 사실상 정면에서 하체만 가리면은 뚫기가 쉽지 않은 탱크 중에 하나고요. 특히 헐다운 시에는 거의 뭐 무적에 가깝습니다. 한방 데미지가 막 700, 800까지 박히는 아주 강력한 주포를 끼고 있어가지고 이런 샌드리버 같은 사막지형에서 상당히 강력한 면모를 보입니다. 왜냐면 사막지형은 이런 일반적인 지형 자체가 이미 사막이라서 기본 헐다운이 내장되어 있는 맵이에요. 어느 지역을 가든 일자 평지가 별로 없고 다 헐다운이라서 이런 60TP 같은 탱크한테 상당히 좋은 맵이죠. 사막정인 이 아래쪽 라인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이속은 상당히 느리게 느껴지네요. 언덕배기 이속 상당히 느리네요. 지형 적응도라고 하죠. 지형 적응도. 궤도의 지형 적응력이 좋은 탱크는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이속 자체가 별로 안 빨라요. 평진 30km 정도 나오네.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내가 처음에 갈 라인을 잘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라인 선정을 잘못하게 되면은 다시 그걸 백하거나 들이대기도 힘든 애매한 상황이 처해지면서 이 느린 탱크들의 좀 약간 비애인데 자신이 처음에 이 맵에 어떤 라인을 선택하면은 그 라인을 그냥 끝까지 밀고 가야 돼. 네, 끝까지 그 라인에서 주구장창 있거나 다른 라인을 가기에는 너무 힘들거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딜로스가 심하고. 한가타 싫은 건 저격을 하는 탱크는 아닌 것 같아요. 에임이 엄청 크고 탄 팀이 좀 심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전진하네요. 이게 보면 약간 아래쪽을 고립화인 이쪽 지형이어가지고 상대방이 이 60TP를 쏠려면은 앞으로 나와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지형 이득을 살려가지고 쑥 들어온 거죠. 야이백한테 쳐맞을 위험이 조금 있는데 야이백은 장속도가 워낙 길기 때문에 충분히 이득을 살릴 수 있는 지형까지 갈 수 있죠. 이분이 지금 가려고 하는 지형은 이 앞지형이야. 잘 안 뚫리는데 뚫렸어요. 지금 여기 이쪽을 먹고 보시면은 이쪽을 먹고 여기서 헐다운 하면은 이 앞에 있는 적들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적들이 클리어 된다면은 넘어가가지고 이쪽 지형 이 언덕벨 지형을 끼고 싸울 수도 있고 200도 쏠 수 있고 가운데 있는 헤비드도 쏠 수 있고 지금 훅 들어온 이 지형이 이 60TP에게 이 맵에서 최고의 포지션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홀다운 하면은 무적이야, 무적. 못 뚫어, 적들은. 적들은 이 60TP를 뚫을 수가 없어요. 포탄만 보이면. 맛있는 영양간식 200이죠. 야이백도 못 들어요. 레어카드.
이 오건비까지 있어가지고. 200을 쏘지 지금? 200을 안 쏘지 않고 계속? 한방 데미지 시원시원하다. 지금 여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부각이 안 좋기 때문에, 아, 이 탱크가 부각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 언더베이가 워낙 좀 높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야이베한테 한 대 쳐맞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또 야이백 입장에서는 살짝 언더백이가 존재하면서 이 탱크의 포탑밖에 안 보이는 지형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로 이렇게 넘어가면 야이백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자주포라 먼저 발견이 돼가지고, 와 자주포 저거 씨 조준도 하나 싸졌겠는데 참았네. 자주포 너프 좀 해야 돼 저거. 다시 들어오죠. 야이베 입장에서는 포탑밖에 안 보이는 거야. 맞춘다 한들 만민 평등 골탄으로 뚫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 여기서는 야이베이 장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아직도 장전 안 된 걸 감안해서 좀 더 전진해가지고 야이베 하체를 쏘는 게 맞는 플레이였어요. 야이베 보시면 야이베이 약간 언덕을 빼게 끼고 차체가 들려 있잖아 앞쪽이. 그 말은 이 포탑 그 각도가 더 잘 져 있다는 거예요. 평지선은 뚫릴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언덕 위에서 야이백을 쏠 때는 포탑이 각도가 좋기 때문에 안 뚫립니다. 방금은 장전 속도가 길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가서 하체를 쏠 수 있다고 하는데 좀 아쉽네요. 방금은 전차에 있으면 아니고 2급에다가 정찰병을 땄네요. 이 샌드리버라는 맵의 지형 지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탱크의 장점을 살리는 최적의 포지션을 찾아서 게임을 승리로 이끌었던 플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839딜이고 스팟딜을 3900이나 해가지고